연방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2차 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내년 3월로 예상되는 백신 개발 때까지 당분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들어온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60일간 영주권 발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선언한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접근을 위해 행정명령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지층의 표심을 얻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지난 주말 벌어진 경제완화 촉구 시위. 참석자 대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입니다.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경합주인 위스콘신과 미네소타, 미시건주와 펜실베니아, 그리고 플로리다주에서 선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전국에 있는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됐다라는 생각은 절대 안 합니다. 그렇게 될 리도 없고 트럼프 대통령은 스윙 스테이트에 가서 이기기만 합니다. 한 표로 이기는 게 목표입니다. 대선의 승패를 좌우하는 경합주,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에서 더 많은 득표를 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줘야 합니다. 신속한 경제 회복을 위해 외국인들의 입국을 제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도 이러한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경제 불황의 책임을 엉뚱한 외국인들에게 돌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진원지와 책임을 중국에다 묻는 것을 계속해서 해왔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민자 그룹들에게 이거를 겨냥을 한 거죠. 코로나 사태라는 위중한 상황이 이 정치적 쟁점이 돼가지고서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이민자 권익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초 예고됐던 이민자들의 전면 차단을 영주권 관련 업무로 제한을 둔 것도 그 이유입니다. J비자라든지 H비자를 신청하는 것과 같이 비이민비자 신청을 하거나 또는 미국에서 비이민비자로 신분 변경을 하는 것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60일간 영주권 발급을 중단한 뒤 경제 상황을 토대로 연장 또는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설 경우 영주권 발급이 재개될 것이라는 분석인데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